기억이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수고하셨어요. 지금의 연산법칙.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인데 이 교환이 조금 간단하고요. 분배법칙을 잘 하셔야 돼요. 교환법칙은 뭐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은 더하기랑 곱하기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잖아요. A 플러스 B나 B, 그러니까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나 똑같고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이 똑같다. 그러니까 연산자 앞뒤로 그 방향을 바꿔도 똑같냐 마냐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냐 마냐 겁니다. 합집합도 뭐 저 집합 두 개 합집합, 이마 두 개 합집합하는 순서에 상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끌어모으는 거고 교집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연산을 쭈루룩 하는 과정에서 입마 그게 자리를 바꾸면은 여기서 좀 잘 계산될 것 같은데 한 것들을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안에서는 차집합이라는 것은 교환법칙 하면 안 돼요. 말이 완전 바뀌어버리죠. 자, 결합법칙. 자, 결합법칙과 분배법칙 지금 차이를 보세요. 얘는 세 개가 합집합,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던 거고 얘는 합집합과 교집합 연산자가 이게 다릅니다. 그 때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어요. 같은 연산자가 이어져서 계속 뭐 진행이 될 때는 점마 두 개 먼저 합집합해서 마지막으로 얘를 합집합을 하나, 옛마 두 개를 합집합해서 마지막으로 얘를 합집합하나,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A, B, C에 있는 모든 원소들 다.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마 두 개 교집합 먼저 해서 C랑 교집합을 찾나, 인마 두 개 교집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A랑 교집합을 찾나, 그게 그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뭐냐면, 자, A 합집합하고, 자, 괄호가 지금 여기 돼 있죠. 그러니까 비교집합 C와 A를 합집할 때 겁니다. 비교집합 C와 이게 합집합이 아니에요, 지금. 비교집합 C와 A를 같이 합집합할 때,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 두 개가 같다는 거는 지금 집합이라서 뭐 수식으로 뭐 변경하는 게 아니라요. 집합 세 개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우리가 A, B만 쓸 때는 이렇게 교집합 발생하게 이런 식으로 썼었죠. 자, 세 개 할 때는 세 개가 공통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영역에 뭔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간에 세 개의 원소의 그 집합관계를 벤다이그램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또 앞에 있는 이 말 그대로 내가 색칠해 볼게. A가 합집합될 거니까 여기 일단 다 색칠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 전부 다라. B 교집합 C라는 거는 여기잖아요. 여기. 이거 전부 다.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표현한 이 부분의 원소를 다 쓰는 게 지금 이 집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분배라는 거는 여기서 이 A 합집합을 그냥 한 세트로 보세요. 우리가 분배법칙 이런 걸 사잖아. 이게 숫자는 쉽지나 B 플러스 C 이런 게 쓰면 쉽게. 그럼 A 곱하기 B 더하기 B, A 곱하기 C 이렇게 쓰는 게 분배법칙 아니야, 수식에서는. 그러면은 여기는 A랑 B를 먼저 계산하고 더하기 중간 연산 들어가고 A랑 J랑 곱해가지고 마지막 연산이 분배란 말이에요. 집합에서도 비슷합니다. A 합집합이 연산자가 이 합집합인 거니까 A 합집합이랑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중간 연산은 얘를 쓰는 건 거죠. 교집합하고 A 합집합 C를 해도 똑같다. 그럼 확인해 볼게. 자, A, B, C 이렇게 쓸게요. A, B, C. 자, A 합집합 B는 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C라는 건 빨간색으로 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교집합을 하라는 거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동시에 색칠되는 공간만 색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색칠 다 돼야 될 거고 여기도 같이 색칠됐으니까 여기도 좀 색칠돼야 되는 건 거죠. 그럼 두 개가 같은 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저게 통한다. 이걸 색칠하면서 막 계속 구할 게 아니라 외워야 됩니다. 요게 분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연산자까지 통째로 얘랑 한번 연산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교집합 쓰시고 얘랑 연산한 거 마지막으로 쓰시고, 알겠죠? 분배법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두 아이가 지금 방향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A 교집합 B랑 A 교집합이랑 B랑 먼저 연산해주고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이랑 C랑 연산해주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색칠해보면은 맞는 말입니다. 너무 아껴, 그거는. 자, 세 집합 A, B, C. A 교 B는 2, 3, 4고 A 교 C는 3, 6일 때. 자, A 교집합, 괄호 열고 B 합집합 C죠. 이건 분배법칙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배법칙.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비합집합실을 내가 지금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있었다면 얘랑 A랑 불집합할 건데 A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연산법칙으로 다른 형태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럼 A 교집합과 B를 먼저 연산해서 A 교집합 뭐라고? B라고 쓰시고 괄호 딱 치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라 쓰고? 합집합이라 쓰시고 그 다음에 A 교집합이랑 뭐랑 계산하고? C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A 교집합 B는 똑같이 나와있고 A 교집합 C도 똑같이 나와있는 거죠. 그 두 개를 뭐 하면 되는 거야? 합집합하면 되는 거니까 저기 있는 거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2, 3, 4,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분배법칙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별표 치시고 등호등한 법칙 저걸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저거를 쓰는 문제가 많기도 한 거예요. 자, 드모로 가는 건 사람 이름이고요. 그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라서 그냥 드모로 가는 법칙이라 부르는 거고. 자, 그게 뭐냐? 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 어렵습니다. 그림 그려보면 맞는 말이에요. 자, 여집합을 다룰 때는 나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자, 1번 맞는지 확인해 볼게.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뭔 거냐면 합집합의 여집합이잖아요.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면은 이 바깥 영역을 얘기하는 건 거죠.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될 겁니다. 그럼 저 뒤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 근데 저거 문제 풀면서 아마 많이 봤을걸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가 B가 여기 있어요. 자, A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G 빼고 전부 다니까 여기서 치자 될 거고 여기 그 다음에 B 여집합이라는 거는 네, 다 색칠되겠죠? B 빼고 전부 다니까 여기를 이렇게 색칠할 거 아니야. 그럼 파란색이랑 검은색이 같이 색칠된 데만 색칠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색칠해보면은 또 여기 바깥이 색칠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색칠된 결과랑 여기에 빨간색 색칠된 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저 아이 두 개가 같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외워야 되거든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연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집합까지 쓰면은 계산이 잘 안 돼요. 이거를 좀 풀어낸 다음에 뚜루룩 계산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시기에 여집합이 나와 있을 때 이 여집합을 이 전체 괄호를 그냥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럼 얘의 여집합을 순서 그대로 얘의 여집합 먼저 쓰시고 이해가?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연산법칙을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요. 이게 합집합이면 교집합으로 뒤집는 거고 교집합이면 합집합으로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뒤집어요. 그 다음에 B에 뭐야? 그냥 싹 다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다 확인해 볼게.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자,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니까 이거 빼고 다 색칠하면 되는 건 거죠. 그럼 점만 빼고 색칠해주면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다 색칠될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시킨 대로 해볼 건데 쟤는 여집합과 저 여집합의 합집합. 그럼 뭐 A의 여집합은 또 아까처럼 해주면은 여기 바깥에 색칠이 될 거고 이거랑 합집합이니까 전부 다 지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B의 여집합은 또 B 빼고 전부 다 색칠되니까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아까는 공통 영역이었지만 이거는 검은색만 있든 파란색만 있든 검은색 파란색이 다 같이 있든 다 색칠돼야 합집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색칠해보면 결국은 교집합 빼고 전부 다 색칠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같다. 근데 저 같아가지고 뭐 색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드모르간에 의해서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뒤집어라. 뭐라고? 합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이제 바꿀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소환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제 보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교, B와 합집합을 할 거야. A여, 교, B, 여를. 자, 일단 요런 유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일단 분배법칙이 되는가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푸는 것만 했지만 요런 형태에서도 만약에 뭐 A, 교, B, 합
뭐 A to C 뭐 이렇게 생겼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거를 분배 법칙을 푸는 것도 중요한데 묶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묶어서 간단해지는 게 있고 풀어야지만 간단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 교랑 A 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앞에랑 이 뒤에가. 그럼 내가 이거를 분배 법칙으로 묶어주면 A 교에다가 여기 남는 게 뭐야? B고 어째? 그다음 중간 연속별 여기 쓰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은 요게 분배 법칙을 이제 묶인 경우인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교합 심지어 합이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뒤에가 지금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이라서 좀 복잡해 보여요. 요거를 드모르간으로 뭔가의 전체 여집합으로 이제 바꿔보는 거죠. 그냥 상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가 안 진행된다. 그럼 다른 상태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요 상태였으면 이걸로 바꿔보는 거고, 이 상태였으면 이걸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반대로 어차 바로의 전체 여집합을 돌릴 거거든요. 다 싹 다 반대 돌리면 되는 거예요. 뭐라 써야 돼? 그 다음에 B의 전체 여집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A 교집합 B랑 어떤 집합이 있었어? 그거랑 G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은 그냥 누가 되는 건 거야? 그렇죠. 전체 집합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게 뭐야. 자, 한번 해볼게. 이제 진짜 연산한다. 이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간단히 해라. 저게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연산할 수 있는 거를 전부 싹 다 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요. 차집합은 너희 지금 방금 연산법칙 써봐 알겠지만, 봐서 알겠지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 다음에 드모르간 이동. 이 네 개로 다 연산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그 집합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뭐 A 교집합, A 여집합, 뭐 공집합, 이 정도의 성질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연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차집합이 나왔잖아요. 차집합이. 차집합은 무조건 뭘로 고쳐야 제가? 교집합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연산법칙에 차집합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교집합으로 고쳐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법칙을 쓰든 아니면 원래 알고 있는 집합 성질을 쓰든 계속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건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안에 있는 A 차집합 B를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간다. 자, A 교집합 그대로 있고요. 전체 여집합 절대 안 건드리고 A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전체 여집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집합이 있었던 거잖아요. 안에 A 차집합 B만 바꾼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뭔가 전체 여집합이라서 묶여있어가지고 앞에 놈이랑 절대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드모르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자,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뭔가 간단해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간단해지잖아. 그래서 A 교집합에다가 자, 요 부분을 드모르간을 쓸 겁니다. 다 반대로 돌리는 거였어요. 자, 괄호 하고 얘는 계산할 거니까 A의 뭐에다가 여집합 괄호를 좀 잘 치세요. 빼면 안 됩니다. 지금 얘만 계산하는 거니까 요 안에 건 괄호 쳐야 돼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뭘로 하고? 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옳지 뭔가야? B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이까지 됐어. 자, 근데 더 이상 또 간단해져? 안 간단해져? 안 간단해지잖아. 왜냐면 A도 모르고 B도 모르니까 이 집합이 뭔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일단 상태를 보니까 여기는 교집합이고 여기는 합집합이죠. 여러 가지 지금 모르고 쓴 겁니다. 자, 이거를 내가 그러면 무슨 법칙으로 조금 더 형태를 바꿀 수 있을까? 분배법칙을 쓰는 거예요. 여기 교집합, 여기 합집합이니까 이 괄호를 더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분배법칙 말고 없어요. 자, 분배법칙을 써볼게.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자, 이 A 교집합을 하나하나씩 연산하는 겁니다. 자, A 교집합 처음에 누구랑? A의 여집합이 있을 거고, 중간에 누구야? 합집합이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쓰려고 할 때 뭐 쓴 거야? 분배법칙 쓴 겁니다. 분배법칙. 잘 생각하세요, 지금. 자, 그러면은 뭔가 눈에 띄어요. 한 놈이 지금 좀 간단해져요.
얘죠, 얘. A랑 A 여집합을 교집합 해봐야 뭐 있나? 없잖아. 이거 공집합이잖아, 공집합. 해주겠어? 아, 이게 공집합이구나. 이런 걸 잘 발견하셔야 돼요. 아, 공집합이랑 A 교집합 B를 합집합 하는 거구나. 그럼 공집합은 합집합할 때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만을 가지고 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최종 결론, 얘랑 합집합 해봐야 그냥 얘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간단해진 거예요. A 교집합, 이게 답인 겁니다. 자, 2번도 해볼게. 자, 2번은. 자, 이것도 복잡해 보여요. A 여집합, 합집합, B 차집합, A 여집합. 뭔가를 바로 건들기보다 이거는 지금 최우선이 인마를 교집합으로 바꾸는 게 항상 먼저예요. 이게 1번입니다. 차집합이 나왔으면은. 자, 그럼 이 해볼게. 여기다 줄게. 자, A 여집합 그대로 쓰시고, 합집합. 자, 얘는 B 그 다음에 뭔 거야? 교집합 A의 여집합하고 전체 여집합이죠. 그럼 여기서도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좋은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또 무슨 법칙에 의해서 드모르가를 써서 일단 여집합을 풀어내는 거예요. 잠깨랑. 자, A 여집합에다가 자, 해봅시다. 뭔 거야? B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아까 얘랑 좀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합집합이고 여기도 뭔 거야? 합집합이죠. 그럴 때는 뭐 분배를 할 필요도 없고요. 분배가 아닙니다.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누구랑 누구가 만나면 좋은 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교합법칙을 이용해서. 여기는 A, 여가 있고 여기는 A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합집합, 합집합일 때는 괄호가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냥 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은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고 했죠. 자, 얘랑 얘랑 만나게 해볼게요. 자, A 여집합, 합집합 A를 먼저 쓰고 합집합 B 여집합 쓰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는 교환법칙 된 거예요. 교환법칙. 교환법칙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연산자가 둘 다 동일하기 때문인 거예요. 분배법칙을 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까지 다 뗀 겁니다. 결합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제 묶는 거지 또. 이거 결합을 할게 그냥. 왜냐면 엄마 두 개 먼저 연산하는 게 제일 좋지. 왜냐면 A 여집합이랑 A를 합집합하면은 전체 집합 입장에서 내랑 내 뼈 전부 다 색칠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전체 집합이 되고 비여집합이랑 합집합이 되니까 전체 집합이랑 비여집합은 어차피 부분 집합 관계잖아요. 얘가 크잖아. 무조건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맨날 제일 첫째인데 그냥 제일 큰 놈이야. 그럼 얘랑 합집합하면 그냥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야?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거거든. 요걸 감안하신 겁니다. 3번 드릴게요. 자, B 차집합, 바로 B 차집합에다가 B 차집합에 여집합. 자, 일단 여기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해볼게요. B 차집합 경우는 조금 마지막에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가 지금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안에를 먼저 간단하게 한 다음에 차집합 처리할게요. 그럼 저 다 바꿔. 차집합은 그냥 무조건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B 교집합 뭐로 바꾸라고? 옳지. 합집합.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B 교집합에다가 A의 여집합 여집합이니까 끝인 거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안에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다르죠? 근데 얘네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럼 B 교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니까 이거 무슨 법칙 써야 되겠어? 무슨 법칙 써야 될까? 그치, 분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얘랑 얘로 묶이는 겁니다. 얘랑 얘로. 자, 묶어볼게. 자, B 차집합에다가 B 교집합으로 묶을 거예요. 묶고 나서 남는 게 누군 거야? A 여집합. 옳지.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옳지. A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또 보이는 거야?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무슨 법칙이라고? 분배입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잘 안 보이면 지금. 똑같은 게 있으면 묶인다고요. 그러면 A 여집합이랑 A를 합집합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B 차집합에다가 B 교집합에다가 전체 집합이 됐는데, 전체 집합이랑 B를 교집합하면 그냥 뭐가 나오는 건 거야? B가 나오는 거 아니야. 좀 앞으로 갈게요. 그럼 B에다가 B를 그냥 차집합하는 건 거죠. 나한테서 나를 다 빼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옹집합. 옹집합은 또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뭐 뭐면 모르겠어요. 또 뭐 이거 바꿔가지고 해도 옹집합인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뭐면 되게. 요런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돌려볼까요? 아 내가 그래 죽었어. 안정이. 자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거기에 성립할 때 사항도 항상 오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앞에는 너희가 집합을 처음 배워가지고 이제 바보들이니까 대놓고 막 뭐가 뭐 아니면 A 그 B는 A 요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온갖 걸 다 숨겨 놓는 겁니다. 자 이거 일단 간단하게 해서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하는 것부터 해야겠죠? 자 일단 가만히 쳐다보는 거지. 이 괄호가 지금 대박이니까 분배법칙이랑 관련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배법칙 세팅인지 먼저 보시고 아 합 교내 분배법칙일 수 있겠네. 같은 개념에서 보는 거야. 합비여 합비여죠. 저걸로 묶으면 되는 겁니다. 자 묶어볼게. 여기 남는 건 뭐겠어 그러면? A, 여 남았을 거고 중간에 교집합 그 다음에 한 다음에 공통이었던 애를 맨 바깥에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분배법칙이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교집합 A 이렇게 쓴 얘기 있는 거고 자 A 여집합이랑 A를 교집합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이런 것만 잘하면 돼요. 아하 공집합이랑 B 여집합을 합집합한 다음에 A를 교집합하는 거구나. 이거는 합집합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야. 그냥 뭐가 되는 거야? B 여집합 되고 그 다음에 A만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이거는 자 교합법칙 쓸게요. 교집합이니까 A 교 B 여죠. 이건 뭐야? A 차집합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아까 문제 너희가 집합 답을 때는 이거 그대로 써놨는데 이제 이렇게 숨겨 놓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해석 들어가야죠. 차 집합했는데 공집합 나온 거는 부분 집합 관계인 거야? 서로소 관계인 거야? 부분 집합이 뭐 어떤 애? 그거에서 큰 걸 빼서 공집합이 나온 거랬습니다. 그래서 A가 B에 뭔 거야? 부분 집합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숨겨 놓은 거예요. 그럼 1번 맞았냐? 항상 오는 거?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말 안 되는 거 한번 봅시다. 말 안 되죠? 안 된 상황이니까. 아니, 같지도 않고요. 저 서로 소란 얘기인 거고, 5번은 말 같지도 않게 한 거예요. 해보시죠. 아, 이제 어렵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근데 지금 이 배수 집합과 뒤에 나오는 대칭차 집합은 그 교과서에서 아마 저기 뭐 사거리 길이기 뭐 이런 느낌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로 실제로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는 게 낫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뭐 정의한 것처럼만 말해가지고 어쨌든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교과적인 내용은 아닌데 문제에서 분명히 한 번은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먼저 알고 푸는 게 낫습니다. 자 배수의 집합의 연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요렇게 문제를 만든다고. 자연수 K의 양의 배수 집합을 AK라 할 때 이렇게 조건만 줘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배수 집합을 굳이 따로 공부를 했지 않았다더라도 말기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자연수 K의 양의 배수 집합을 AK, 그러니까 변수의 그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가 자연수 K이고요. 청자에 똑같은 K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런 걸 잘 해석을 못해요. 그럼 만약에 A2를 대놓고 쓰라고 했다. 그럼 여기 뭐부터 써야 되는 거야? 그치. 2면은 자연수 2의 양의 배수 집합이 되는 거니까 2, 4, 6, 8, 땡땡땡이 되는 거죠. 아, 요런 애구나. 그래서 내가 보고 A2랑 A3이랑 합집합한 다음에 A4랑 교집합하면 뭐가 나오냐는 얘기죠. 자, 그 숫자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잘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가 3이고 A3이랑 A6이었다고 쳐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의 배수랑 그 다음에 6의 배수의 교집합이
어떤 대세집합은 존재를 한다는 거야. 자, 요게 좀 특이한 겁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 A2랑 A3 이렇게 썼다 칩시다. 잘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뭐의 대수집합이야? 2의. 2, 4, 6, 8, 10, 땡땡땡들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의 배수집합인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잘 봐라. 얘 교집합이래, 교집합. 뭐부터 들어가야 되겠어? 아니지. 교집합이니까. 6부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 교집합이라는 의미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를 찾아달라는 의미 아니야. 그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는 뭐의 배수인 거야? 6의 배수인 거야. 왜냐면 2와 3의 결국 공배수 집합이 되는 건 거고, 아, 그럼 얘는 6의 배수의 집합이 됐겠구나. 그래서 그냥 6, 12, 뭐 18이 썼겠죠? 그거를 내가 새로운 배수 집합으로 A 뭐라고 뜻한다는 얘기인 거야? 6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뭔지 보자. 얘는 3의 배수랑 6의 배수인 거죠. 근데 어차피 6의 배수는 다 3의 배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또 뭐라 쓰면 되는 거야? A? 6. 6이라 쓰면 되는 거죠. 왜냐면 임만 두 개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요. 이 말 이해가? 이렇게 그냥 교집합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집합이 어떤 배수의 집합과 어떤 배수의 집합을 교집합했을 때 이 숫자랑 이 숫자의 공배수 집합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최소 공배수를 써버리면은 노아의 연산이 딱 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합집합이 조금 그래요. 잘 봐요. 그냥 똑같이 써볼게 한번. 자, A3이랑 A6을 합집합하는 거랑 A2랑 A3을 합집합하는 게 다릅니다. 잘 봐요. 얘는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다 끌고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써야 되는 게 누구야? 이겠지. 제일 작은 건 2탄이거든. 그 다음에 누구야? 4.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야? 4. 그 다음에는? 6. 6은 이제 공배수였던 건 거고. 그 다음에 또 뭔 거야? 8. 그렇지. 8. 그 다음에는? 9. 9. 그 다음에는? 10. 그렇지. 10이고. 그 다음에는? 12. 12죠. 자, 이렇게 내가 막 쭉쭉쭉 써갈 건데. 지금 보시면은 2, 3, 4, 6, 8, 9, 10, 12 이거는 누군가의 배수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첫 스타트부터 지금 2, 그 다음에는 뭐 4가 나오든가 뭐 8이 나오든가 하면 되는데 3, 4, 6, 8, 9, 10, 12 이거는 내가 누구의 배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누가 다에 들어가 있는 관계가 아니면은 합집합은 누구의 배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근데 얘는 또 다르다. 얘는 3의 배수 집합이고 얘는 6의 배수 집합이죠. 이건 애초에 부분 집합상인 거야. 이 두 개가. 3의 배수는 이게 지금 3의 배수가 돼버린 거니까 3의 배수 집합 안에 6의 배수 집합이 지금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요. 이 숫자 대수관계 잘 봐야 되잖아요. 얘의 배수면은 얘가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얘가 더 잘게 쪼개지는 거니까 이에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건거다. 근데 부분 집합 관계에서 우리가 합집합을 때리면은 큰 애가 나오는 거야 작은 애가 나오는 거야? 부분 집합 관계에서 합집합 때리면은 큰 애가 나와 작은 애가 나와? 네. 큰 애가 나온댔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뭐라 쓰면 되는 거야? 네. A 아니지. 아, 3. 3이 더 커요. 잘 생각해. 이게 괜히 숫자가 작으니까 헷갈려 한다고 애들이. 3의 배수 집합이면 3, 6, 9,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6의 배수는 오히려 6, 12, 18 이렇게 몇 개 없어요. 얘랑 딱 절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가 훨씬 더 엄청 작습니다. 그럼 A3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마 두 개가 서로 배수와 약수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일일이 하나 써줘야 되는 건 거고 요런 관계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다른 교집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건 거죠. 둘 중에 하나 중에 큰 애를 그냥 들고 오면 되는 건 거고 교집합은 그냥 쓰면 됩니다. 왜냐면 최소공배수가 늘 존재할 테니까 두 숫자 사이에서는. 한번 해볼게. 자, 1번에 A2랑 A3을 지금 무슨 집합한 거야? 합집합을 했잖아요. 합집합하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좀 복잡한 상황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게 합집합이고 이게 교집합이잖아. 그럼 분배법칙을 하자는 거죠. 이해가? 자, 분배법칙을 해볼게. 왜냐하면 교집합이랑 만나면 배수집합은 오히려 간단해져요. 최소공배수의 집합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A4의 교집합을
하나씩 먹여주면은 A2랑 A4랑 이렇게 됐을 거고, 그 다음 중간에 뭐라 써야 돼? 합집합. 그 다음에 A 뭐랑? 3이랑 A4랑 도집합 이렇게 됐겠죠? 그럼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하죠. 자, 이거는 도집합이니까 배수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면 2와 4의 공배수들이겠죠? 그럼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최소 공배수가 몇인가요 지금? 4. 4죠. 그래서 그냥 A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4라고 이게 추경이 되는 겁니다. 자, 합집합. 얘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 아니에요? 그럼 뭐의 배수로 하면 돼? 12. 12의 배수들만 모일 거예요. 그래서 A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근데 또 합집합이 생겼네? 그럼 A의 4, 4의 집합이라 A 12, 12 집합은 이 두 숫자가 대수와 약수 관계가 맞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부분 집합이니까 들어가 버린다고. 그럼 이거는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인 거야? A4가 부분집합이야? A12가 부분집합이야? A12. 그치.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건 거죠. 그럼 부분집합 관계에서는 합집합을 했을 때 누가 그대로 나와? A4. 그치. A4가 나오니까 얘가 간단해지는 거야. 이렇게 나서도 안 보이는데. 다시 해보시고. 자, 2번 도 해볼게요. 자, A6이랑 A12랑 합집합하고 A9랑 A18을 합집합해서 교집합을. 이거는 일단 분배법칙이 안 될 뿐더러 이 상태가 얘 지금 합집합이긴 한데 6과 12가 서로 배수 약수 관계고 그 다음 9랑 18도 서로 배수와 약수 관계죠. 그래서 이미 이 상태에서 간단해집니다. 서로. 자, A6이랑 A12는 A6이 A12를 잡아먹는 거죠. 큰 애가 나오는 거라고 집합 사이에서는. A 뭐가 나오는 거야? 6이 나오는 거고. 자, 교집합. 자, 9랑 18은 얘가 얘를 다 잡아먹겠죠. A 뭐가 나오는 거야? 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6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거 다 끌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6과 9의 최소 공배수의 집합이 생겼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 18. 요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시고. 자, 이것도 자주 나와요. 조금만 힘내세요. 자, 대칭 차집합. 자, 대칭 차집합은 뭐냐면 차집합 두 개를 합집합한 겁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요 딱 그림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에서 대칭 차집합이다 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그냥 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부분 집합 AB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그냥 공부를 했으니까 뭐 이게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간에 이 옆에 걸 보고 아 대칭 차집합 문제네라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말하는 대로 한번 그려보자. A 차집합 B는 여기 영역을 얘기하는 건 거고 그 다음 B 차집합 A는 여기 영역을 얘기하는 건 거잖아. 그 두 개를 합집합했으니까 요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세모 연산을 하게 되면은 A, B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빼고 남은 영역을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A 세모 B에 대한 영역이 어딘지를 기억해 놓으면은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그냥 어떤 A랑 어떤 A를 이제 요 세모 연산하면은 이거 두 개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뺀 부분만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그게 맞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를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기억하라고요. 근데 이게 A랑 B라고 순수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뭐 전체 집합이랑 세모랑 공집합이랑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합집합에서 얘네 두 개의 교집합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요, 이 수식 자체를 그냥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이 그림이며, 이 그림에서 이 영역의 의미는 전체 저 두 아이, A랑 B를 합집합한 뒤에 저 두 아이를 교집합을 차집합한 형태인 거라고요. 이해 맞어? 그래서 그냥 이 밑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표현은 이게 더 많이 나와서 이걸 더 외워야 되고, 이해는 이걸로 하는 게 낫습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이 차집합된 상태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상태를 기억하세요. 그냥 이거 이제 교집합, 교집합을 바꾸면 이만 되는 거고, 이만 이렇게 펴줍니다. 자, 그래서 대칭 차집합 성질까지만 기억을 해놔요. A랑 B를 이렇게 세모 연산하나, B랑 A를 세모 연산하나, 당연히 똑같죠.
뭐 색칠이 그냥 여기 입만 두 개 합집합해서 교집합 빼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합집합해서 교집합 빼는 건데 뭐 B랑 A랑 자리 맞췄다 해서 받을 게 없는 거잖아요. 잘 들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세 개를 내가 대칭 사집합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이거 기억을 해놔요. 자, 어려운 문제는 세 개를 주거든요. 두 개는 일단 이렇게 생긴 거고 세 개는 지금 얘가 돌아박치면 된다라고 해놓고 그림은 안 원하잖아. 자, 세 개를 하면요. 자, 색칠이 어디가 되냐면 일단 A만 혼자 가져져 있는 이 부분이랑 B랑 혼자 가져져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C가 혼자 가져져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 중간 여기만 색칠이 돼요. 자, 일단 왜 그런지 딱 말해주고 너희가 여기 그려놔라.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A, B, C가 세 개일 때는 이렇게 그림 됐죠. 자, 일단 순서대로 연산을 해내면 돼요. 자, A 세모 B라는 게 지금 대칭 차집합으로 약속되는 거니까 이걸 지금 이 그림에서 내가 색칠해보면 어디냐면 A, B 입장에서 자, A, B 합집합 여기죠, 여기. 거기서 요것만 빼고 색칠하면 되는 겁니다. 잘 들어요, 지금. 자, 여기가 색칠되고 여기가 색칠된 게 지금 앞에 있는 E인 거라고. 그러니까 C라고 그냥 생각하라. C가 아니에요. D라고 좀 생각을 해요. D라고. 그 D가 지금 이 빨간 덩어리거든요. 빨간 덩어리들. 그 빨간 덩어리랑 C를 한 번 더 대칭 차집합으로 연산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얘랑 합집합을 찾아서 얘랑 얘의 교집합을 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서 다시 얘랑 얘의 합집합을 찾은 다음에 얘랑 얘의 교집합을 빼는 게 대칭 차집합인 겁니다. 그럼 빨간 덩어리랑 이 C랑 합집합을 하면은 네, 새로 그릴게. 자, 내가 지금 여기다가 색칠하는 게 얘 이 D와 C의 합집합인 거예요. 그럼 어디 색칠해야 되냐면 원래 G가 먹고 있던 거 이거 그냥 원래 G가 먹고 있던 거 이거랑 C를 합집합하는 거니까 여기 색칠될 거고 여기까지 다 색칠해야 되는 거죠. 이게 D랑 C의 합집합 형태인 거예요. 이렇게 됐죠? 거기서 뭐가 빠져야 되는 거냐면 E랑 C의 교집합. 그럼 C의 교집합 여기랑 여기 말고 겹쳐지는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랑 여기가 지금 파란 아이한테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똑같이 표시해볼게. 여기랑 여기가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색칠하는 거 보면은 여기 남았죠? 그 다음 여기 남았죠? 여기 남았죠? 여기 남은 거예요. 파란 색깔만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 개를 대칭 차집합 돌리면은 요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걸 지금 빨리 옆에다가 그려놓으세요. A, B, C에다가 A만 가지고 있는 거, B가 진짜 only A만 가지고 있는 거. 누구와 상대해도 only A, only B, only C, 그 다음에 A교, B교, C예요. 이 세 개는 지금 모든 집합이 같이 들고 있는 원소만 쓰는 거거든요. only A, only B, only C랑 G 그 세 개 다 가지고 있는 거, A교, B교, C 다 색칠이 됩니다.
자, A와 A열을 세모 연산한 거죠. 그럼 얘는 뭔 거냐면 A랑 A여집합의 합집합에서 A랑 A여집합의 교집합을 차집합해라는 얘기인 거예요. 세모 자체가. 그럼 A합집합, A여집합이 뭐예요? 전체 집합이죠. 그 다음에 A랑 A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체 집합부터 공집합 빼봐야 뭔데? 전체 집합이니까 기억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을 세모 연산해주세요. 그러면은 앞에 놈이랑 뒤에 놈이랑 먼저 합집합을 한 다음에 앞에 놈이랑 뒤에 놈을 교집합해서 빼자는 거죠. 근데 뭐 이거 두 개 합집합하면은 전체 집합인 거고, 공집합이랑은 그 누가 교집합 당해도 공집합인 거죠. 그래서 또 전체 집합이 나왔네. 이유는 틀린 겁니다. 다음에 얘는 A랑 세모 연산이죠.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한 다음에 A랑 공집합을 교집합해서 차집합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합집합해봐야 공집합이 뭐가 더해지겠어요. 그냥 A 그대로 나오는 거고, 공집합이랑은 그 누가 교집합 당해도 그냥 공집합인 겁니다. 누군가요 그냥? A 어찌그지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은 A랑 A를 합집합한 다음에 A랑 A를 교집합해서 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A랑 A랑 합집합하면 뭔데? A죠. A랑 A랑 교집합해도 A인 거죠. G에서 G를 빼면 공집합이라서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애랑 모르는 애랑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A가 합집합할 거야. 전체 집합. 그 다음에 A랑 전체 집합을 교집합해서 빼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A랑 전체 집합 합집합하면 뭐야? 전체 집합. 옳지. 얘랑 얘랑 교집합하면은? 그렇지. 네? 그러면은 전체 집합에서 A를 싹 빼버리면 뭐 남는댔어? A 여집합이 잘하죠 이제. 위험이 이제 맞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와우. 아, 어떡하지? 많이 나왔어요. 두 장. 아, 이거는 내가 15분만 설명 못해. 묶어버려. 그리고 너무